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아, 또 비가 와. 오늘은 제가 서울 위쪽 불광동에 나와 있습니다. 불광동 제가 맨날 말로만 들었는데 드디어 처음 와보네요. 오늘 갈 곳은 불광동에 있는 중화원이라는 곳입니다. 중화원은 화교분이 운영하고 계시고요. 짬뽕이 유명한 곳입니다. 짬뽕으로 언론에 한 4번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백종원의 3대 천왕으로 더 많이 알려진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짬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짬뽕하고 삼선 짬뽕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언론에 나온 짬뽕인지 모르겠는데 고추 짬뽕으로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삼선 짬뽕 먹을 생각이고요. 짬뽕 말고도 해물 누룽지탕이 조금 유명해요. 해물 누룽지탕도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탕수육도 가벼운 소짜 하나 시켜 먹을까 생각 중이고요. 그럼 중화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찬과 필요한 소스들은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단무지와 양파도 쉽게 덜어 먹을 수 있어서 좋네요. 준비된 차와 간장그릇, 반찬그릇, 컵도 효율성 있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자 오신 분들은 대체로 짬뽕을 드시고 계시고 두세 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물 누룽지도 많이 주문하십니다. 메뉴는 식사류가 많고 요리는 해물 누룽지탕과 중식집에서 시켜 먹을 법한 것을 위주로 단순화되어 있었습니다. 해물 누룽지탕이 나오려나 보네요. 우와, 소리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까지 먹었던 해물 누룽지탕 중에 가장 소리가 화려했습니다. 양도 어마어마하네요. 해물을 쏟아붓고 누룽지를 올리고 그 위에 다시 해물로 또 덮습니다. 중식으로 먹는 누룽지 참 오랜만입니다. 해물과 부추, 버섯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맛은 둘째치고 양이 장난 아니네요. 4명이 먹어야 할 것 같은 양입니다. 잘 잘라진 오징어와 낙지, 새우가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따가 해물 삼선 짬뽕도 나올 텐데 너무 호기좋게 주문한 것 같네요. 새우를 제외한 해물은 작게 잘라 어떻게 먹든 계속 맛볼 수 있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버섯의 식감과 부추를 씹을 때 느껴지는 특유의 맛이 아주 잘 어울려져서 좋습니다. 해물 누룽지탕은 기본적으로 24,000원이고 메뉴판에는 없지만 대짜로 달라고 하면 35,000원에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양이 많아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누룽지는 파삭하고 부서져 나가는 쾌감을 느낄 수 있게 최대한 아껴서 드시면 좋습니다. 해물과 어우러진 탕소스도 버섯과 부추 아주 잘 어울리네요. 짬뽕만 유명해진 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안 시켰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네요. 탕소스에 흠뻑 젖은 누룽지도 바삭한 식감은 사라졌지만 아주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누룽지가 밥알과 비슷하다고 밥의 든든함과 식감을 연상시키면 안 되고 가볍게 부서지면서 사라지는 뻥튀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룽지 재료가 밥이면 이 메뉴는 아마 6명이 먹어야 될 겁니다. 4명 이상 가시는 분들은 대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삼선 짬뽕입니다. 해물 누룽지탕에서 진탕 해물을 먹었는데 또 해물이 거의 같은 느낌으로 짬뽕에 들어있습니다. 잘게 잘라져 들어간 야채와 목이버섯, 일반버섯, 고추 등이 보입니다. 해물 누룽지탕이 제일 먼저 나와서 그것만 먹고 있었더니 짬뽕 빨리 안 먹으면 다 뿐다고 어서 먹으라고 하시네요. 아, 면이 좀 가늘긴 하네요. 해물도 해물이지만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늘어서 그런지 더 많아 보이네요. 그나저나 오늘 해물은 아주 질리도록 먹고 갈 것 같습니다. 짬뽕 국물입니다. 흔히들 중화원의 짬뽕, 특히 국물을 신라면에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비슷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스턴트 라면에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짬뽕에 들어가는 고추를 정말 잘 조리하셔서 고추의 매운맛과 쓴맛 사이를 아주 잘 이용한 괜찮은 맛이었습니다. 야채와 고추를 먼저 볶고 만드셨는지 국물 자체는 그렇게 진하진 않은데 오묘한 고추의 쓰임이 사람들로 하여금 라면 스프의 맛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듯하네요. 인스턴트 라면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는 면발도 한몫하긴 합니다. 일본에서 나온 세계 첫 컵라면인 컵누들의 면발을 연상시킬 법한 짬뽕면이 일반 중식집에
보통 굵기의 면보다 좀 더 먹기 편해서 그런 평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해물 양도 풍부하면서 면도 특색 있었고 무엇보다 고추를 아주 훌륭하게 조리하셔서 독특하고 괜찮은 아주 개성 있는 짬뽕입니다. 해물 누룽지탕과 짬뽕을 섞어 먹어도 나름 잘 어울렸습니다. 중화원식 볶음짬뽕이 된 느낌이네요. 짬뽕 3대 천왕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은 먹어볼 만한 개성 있는 짬뽕입니다. 먹는다고 최대한 먹긴 먹었는데 해물이 아직도 많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탕수육 소짜입니다. 그리고 이건 탕수육 소스입니다. 원래는 부먹으로 나오는 형태인데 제가 따로 달라고 했습니다. 탕수육 자체의 느낌은 잘 된 것 같은데 크기는 약간 작은 편이네요. 탕수육이 작아서 고기도 그리 많이 들어갈 정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튀김이 잘 되어 있고 적은 고기 비율에 비해서는 씹는 맛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도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소스 없이 먹어도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소스는 생각보다 연하고 점성 정도가 약하면서 보기보다 토마토 케첩 맛이 좀 올라오는 편이었습니다. 탕수육을 여러 번 소스에 찍어 먹어보긴 했지만 그다지 어울리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탕수육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서 고기 튀김을 메뉴로 하나 더 만들면 인기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탕수육은 반 정도만 먹고 포장이 갔는데 간식으로 과자 먹듯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기는 적지만 적절히 튀겨낸 튀김과 잘 어울려서 만족감을 주는 탕수육입니다.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길 잘한 것 같네요. 아, 잘 먹고 나왔습니다. 양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해물도 엄청나고 오늘 먹은 거 다 못 먹고 나왔습니다. 양이 엄청납니다. 짬뽕 하나만 먹어도 엄청 배부른데? 근데 제가 이것저것 먹어본다고 탕수육 시키고 물론 소짜긴 하지만 해물 누룽지탕 유명하다고 해서 그거 먹었는데 해물 누룽지탕 한 반 남기고 삼선짬뽕의 역할은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탕수육은 찍먹으로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잘 먹었고요. 사람 엄청 많이 몰려오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당 가는 걸 기피하는데 야, 줄 선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괜찮아요. 아주 막 존맛탱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아, 이거 이 정도면 잘 나온다, 맛있다 이런 걸 충분히 느끼게 해주니까 맛집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중식당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했습니다.